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만나자는 공개 제안에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측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방한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후 일본으로 이동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출국 전 공항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고 북한 측의 공개적인 반응도 없었습니다. 비건 대표가 영내에 머무는 동안 전격적인 반전이 없는 한 미국의 협상 재개 시도는 또다시 무산된 겁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건이 와서 이번에 너무 명확하게 보여줬지만 물밑 접촉을 북미 간에 특히 북한이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건 대표도 북한한테 제안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지금 북미 간의 이 대화의 환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새로운 길은 내년 미국 대선까지 길게 바라보는 정책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말 시한을 자기가 정했잖아요. 그럼 이걸 갑자기 바꾸면 자기 체면도 구겨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북한이 미국을 계속 압박해 긴장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시도하는 시기이지만 미국과의 판을 완전히 깨는 행동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미련을 아직까지 완전하게 버렸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긴장을 높이다가 내년 중반쯤에 다시 한번 미국이나 북한이나 협상을 시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이번 비건 대표의 성명을 사실상 최후 통첩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며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연말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16일 유럽 방문을 마친 뒤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북한의 대미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한다며 북한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시험을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데 대해 희망적이며 미국과 북한이 무엇인가 건설적인 것을 하려 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정치적 합의야말로 최선이자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태 등을 볼 때 현재 상황이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제한 보도에 대한 BOA의 확인 요청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와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미국은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없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해야 한다는 점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17일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경성 대변인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민감한 시기를 맞았으며 정치적 해결의 긴박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의안에는 북미 대화를 계속하고 6자회담을 부활할 것과 북한의 결의안 준수 상황에 따라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前 半岛形势处于重要敏感时期，政治解决的紧迫性进一步上升。安理会
必须履行联合国宪章赋予的职责，就此采取切实的举措。 앞서 로이터통신 등은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과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또 남북한의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전체 이사국 15개 나라 중 9개 나라가 찬성해야 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안보리 이사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결의안이 제출돼 안보리에서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모든 국제사회가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과거 대북 제재를 총괄했던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제재를 통해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현행 대북 제재는 이미 실패했다고 데이비드 코원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주장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했던 코원 전 차관은 16일 워싱턴의 신미국 안보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제재와 억지력 토론회에서 대북 제재의 효력에 대한 의견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Where we are today is, you know, we have a whole raf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but I think no reason to think that they are affecting the calculation of the North Korean regime on its nuclear program. 코원 전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대북 압박책은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가을 도입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는 적절했으며 중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끌어낸 것도 효과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연 뒤 북한에 대해 키워온 압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think what the North Korea example demonstrates is that sanctions are not a policy unto themselves. They are a tool to achieve a policy goal. And if your policy is incoherent or inconsistent, your sanctions are not going to be effective. 코원 전 차관은 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 있는 신호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원 전 차관은 제재의 근본적인 개념은 강압이고 적의 행동을 바꾸는 게 목적이라며 정확한 신호를 보내야 제재 대상이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할지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 앰네스티 등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67개 비정부기구가 16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또 한국 정부가 지난달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북한에 잘못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지만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스위스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스위스의 국제 무기조사기관인 스몰 암스 서베이는 최근 발표한 2019 소형 무기 이전과 투명성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25점 만점에서 0점을 기록해 소형 무기 거래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소형 무기 거래 실태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지목됐고
북한은 이 기관의 보고서 발간이 시작된 2004년 이래 줄곧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